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브루클린과 보스턴이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를 멈춘 지 이미 수주가 지났다고 합니다. 결국 듀란트는 브루클린에 잔류하게 되는 걸까요? 한 NBA 관계자는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시카고로 보내고 잭 라빈을 영입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느 팀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이슨 테이텀이 지난 정규 시즌 거의 두 달 동안 왼쪽 손목 부상을 달고 플레이했다고 하며 플레이오프 2라운드 미러키전에서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 파울을 당한 뒤 이 손목 부상이 재발했다고 하네요. 드럼통 안드레 드러먼드는 은퇴하고 난 이후 자신이 최고의 리바운더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네요. 데니스 로드맨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는 브리트니 그리너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네요. 마이애미의 정신적 지주 유도니스 하슬렘이 새로운 계약으로 마이애미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벌써 그의 20번째 시즌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말 크로포드가 코트 바닥 습기 문제로 크로스오버 프로암 경기가 중단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나타냈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경기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